안녕하세요. 태안해안 국립공원의 자연환경 해설사 김현입니다. 요즘 코로나19로 답답하신 여러분을 위해 랜선 탐방 태안해안 국립공원에서 들을 수 있는 자연의 소리 ASMR을 준비했습니다. 세상에서 가장 편한 자세로 들어주세요. 태안해안 국립공원 소리를 찾아서. 이 소리는 파도리 해변의 몽돌 위를 걷는 소리입니다. 차박, 차박, 차박. 이 소리는 백사장 해변의 괭이 갈매기가 내는 소리입니다. 고양이 울음소리를 닮아 괭이 갈매기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. 야옹, 야옹. 이 소리는 기지포 해변 모래 언덕에 모래가 이동하는 소리입니다. 바람에 의해 모래가 이동하는 모습이 마치 구름 같아서 샌드 클라우드라고 합니다. 이 소리는 기지포 곰솔숲을 걷는 소리입니다. 곰솔은 바닷가에 사는 껍질이 검은 바닷가 소나무입니다. 여러분, 태안한 국립공원의 소리를 찾아 떠난 랜선 탐방 어떠셨나요? 눈을 감고 귀를 기울이면 평소에는 들을 수 없었던 아름다운 자연의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. 시원한 파도 소리와 귀여운 괭이 갈매기 소리, 바람이 움직이는 모래 소리와 마음의 안정을 주는 곰솔숲 소리. 태안해양국립공원의 ASMR을 통해 이어폰만 끼고 가볍게 언제든 떠나보세요. 감사합니다.